마켓 비하인드 오늘도 IM증권 이영훈 이사님 모시고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TSMC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뭐 새벽에 나왔으니까 좋다고 예상을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좋네요. 독점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독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자존심 상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그 특히 뭐 3나노, 5나노 이런 이제 그 하이테크 기술 쪽에서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벌어들이는 마진 자체는 뭐 클 수밖에 없었고, 예. 사실 엔비디아에게 갑질할 수 있는 사실 유일한 회사라고도 또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제부터 기사 살짝 나오대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제조업체 영업이익률 70%대 얘기하면서 엔비디아 이게 말이 되냐 했는데 TSMC는 거기에서 하청을 받아가지고 그 파운드리 해주는 회사인데 그 마진율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뭐 47%가 넘는다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47% 넘어가는 영업 이익을 그렇죠. 보이는 회사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죠. 어저께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네.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거는 매월 그 실적 발표를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TSMC가 좋을 거다라는 거는 네. 뭐 예고가 됐었던 건데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또 이제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얘기하면서 내년 전망은 여전히 뭐 이 AI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좀 안도시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TSMC, 특히 AI 반도체 관련주들에서는 결국 빅테크들의 내년도 투자, 또 내후년도 투자 이를테면 향후 그 투자 관련 전망 그게 핵심 관건이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라면 TSMC 측 입장에서는 내년까지 뭐 이런 추세 별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네요. 네, 뭐 어느 정도는 TSMC 얘기는 그 ASML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그 이미 그 선호도를 지금 엔비디아가 받은 거를 갖다가 빅텍이 갑자기 취소하기에는 현재 그 AI 투자와 관련된 걸 보면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인텔이 폭망하고 삼성전자가 제대로 못하고 맞아요. 예.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방 쪽에서 물건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지만 예.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실적까지는 확실히 개런티가 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ASML 실적 뭐 하루 먼저 발표했네, 뭐 늦게 발표했네. 사실 이거는 좀 지엽적인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ASML이 내놓은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이게 굉장히 그 또 말씀하신 대로 삼성이나 인텔 쪽에 파운드리 쪽이 뭐 투자가 계속 좀 딜레이되는 부분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이제 AI 반가 엔비디아, TSMC, 삼성, SK하이닉스 요 어떤 그룹과 네. 그 나머지와의 이 격차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벌어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현재까지 보여지는 거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그 DDR5 그 설계와 관련된 얘기들 예. 이제 HBM에 적용하는데 1A 기술 그 버전으로 설계했을 때 잘못됐던 부분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원비 버전으로 만든 거는 애초부터 HBM 쪽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쵸. 그렇게 설계가 됐었다라는 얘기들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또 여전히 또 8단에 대해서 그 HBM3 8단에 대해서 기대감을 거의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12단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8단이 안 되는데 12단이 쉽겠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는 먼저 벌써 상용 뭐 연내 출시한 단위까지 나오니까 지금 아직 양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예. 조만간 나온다는 것 글쎄요.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삼성은 좀 소외가 되면서 예.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강화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나오셨을 때 이사님하고 사실은 얘기를 큰 줄거리 얘기는 거의 한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는 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TSMC 실적 나왔고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까지 좀 이사님 생각을 좀 들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뉴욕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일종의 순환매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제 뭐 이게 본격적으로 뭐 빅테크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뜨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물이 들어가는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만큼 전력 수요가 지금 절박하다라는 거를 지금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SMR 주가의 급등을 보면 사실 아마존이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그쵸. 이제 급등을 한 것도 있고요. 네. 여기에 미 정부가 약 9억 달러 정도 보조금 지급 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발표 난 것도 역시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서도 앵커님 저기 잠깐 브리핑하는 거 들었는데 그 SMR 자체가 지금 완성형 제품은 아니거든요. 없어요, 전 세계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완성형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항상 그거를 이제 연결을 시킬 때 보면 우리가 원전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우리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작은 거니까 네. 얘기를 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는 아예 접근 방식이 다르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혀 앞서 있는 거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분 투자 그런 정도 흐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는 결국에는 그림 자체는 어떤 식이든 간에 지금 전력 수요를 봐가지고는 그린 에너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거의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만들어 갈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국내 증시 내에서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뉴스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뭐 SK 뭐 이노베이션 정도? 뭐, 물론 대기업들 여러 군데서 조금씩 투자했다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이게 투자한 거하고 내가 이 SMR을 뭐 이를테면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냥 무슨 테마주로 엮여서 그냥 주가 따라 올라가 이런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아마 미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국가 그 기관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안보하고 좀 직결을 네. 시켜가지고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분 투자한 거하고는 별개로 과연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큼 발을 담글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니까요. 부분은 또 별개 문제거든요. 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도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추는 게 중요한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퀘스천이고 일단은 그쪽 주식이 움직인다 했을 경우에는 좀 동반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대하고 있는 거는 원전 수주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럼요. 네. 체코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최근에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도 보면은 친원전 성향의 국가들 프랑스라든지 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원전을 차별하지 마라.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제 그린 에너지 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네. EU 쪽에서는 지금 그린 에너지에 집중을 네, 하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요구를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또 독일이 또 그 반대 입장에서 강하게 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전에 대한 수요, 니즈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SMR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회자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투자로 연결을 시킨다 그러면 예. 아직 국내에서는 뚜렷하게 그림이 보이는 건 없고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건 결국 미국에 있는 주식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다시 또 결국은 이제 기승전 미국 투자네요. 이것도 따지고 SMR 관련돼서는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업계 30년 있는데 약간 자괴감이 좀 들어요. 그게 지금 이 정도였나 우리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좀 많아가지고 예.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테마가 어떤 게 있을 때 사실 그 테마에 이렇게 보면 정말 실제로 뭔가 영향가가 있는 그런 테마에 소속된 회사도 나오지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어투상투하는 그런 회사가 테마로 엮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SMR이라든가 이런 원전 관련주를 이걸 테마로 엮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지난번 체코 원전 했을 때 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 기술이라든가 한전 뭐 이런 그 한전 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원전 관련주로 엮여서 실제로 그때 팀 코리아에 들어가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거라고 네, 볼 수가 네, 있는 네. 건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과의 이 명확한 이 옥석 가리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이게 참 어려운데요. 근데 그런 어떤 테마로 붙으면 어저께도 뭐 초전도체 또 얘기가 다시 갑자기 또 나오대요.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도 오래 있으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예. 보시면 바이오 섹터에서는 또 비만이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 비만이 핫해지니까 요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닥에서 꼼짝도 안 하던 주식들이 비만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장대 양봉을 그리는 바이오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들이 네, 많아졌어요. 네, 네. 비만 치료제랑 전혀 관계 없는데 너도 나도 바이오를 또 이제 비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투자하실 때
그래서 이게 보시면서 가물하시는 거는 절대 위험하고 네. 실제 회사의 실체에 대한 고민은 좀 하시면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나중에 그게 꺼지든 아니면 실체에 대한 어떤 증명이 필요한 시점에서 리스크를 좀 줄일 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MR 관련해서는 이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된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게 뒤쳐져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국내보다는 좀 미국 쪽 관련돼서 조금 더 지켜보실 상황을 보실 특히 투자 관련돼서는 그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특히 이제 전력 설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정말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냐 우리 기업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런 걸 꼭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돌아와서 외국인이 석 달 새 10조 원 순매도 뭐 사실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일 거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자괴감 말씀도 잠깐 하셨지만 이렇게 뭐 외국인이 계속 팔아대다 보면 과거에 이런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긴 한데 사실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심리가. 그리고 또 외국인이 언제나 돌아올까 이제 이거를 또 무슨 천수답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사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과거에 주가 빠지고 뭐 폭락했을 때 돌이켜보면은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같이 빠졌었고 물론 우리가 데미지를 더 크게 입었긴 했지만 그렇죠. 같이 빠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할 때 제일 먼저 빠르게 반등을 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했었고요. 예. 근데 지금은 보면은 증시만 놓고 보면은 활력을 잃어버린 모양새거든요. 우리만 약간 뭐라 그래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만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네. 그 낀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면은 뭐 뭘 해도 안 된다는 식의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지금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실 엔고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급락했었을 때 저는 사실 내심 일본의 성향으로 봤을 때 그게 초엔고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달러 강세를 견제해주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소외됐었던 부분들의 반작용은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을 그동안 소외됐었던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로 꼬리를 내린 정도가 아니라 확 내려버려가지고 일본이 네. 엔고에서 갑자기 또 엔저로 바뀌어버리고 네. 또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GDP 성장률이 3분기가 3.2%가 나왔거든요. 네. 또 우리가 지금 올해 예상 성장률이 2.5%인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사이즈에 몇 바가 되는 미국이 지금 3.2% 나오는데 한국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 투자하는 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유럽도 안 좋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네. 달러가 초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달러 초강세가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가 싸네 하고 들어올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냥 우리가 뭐 지금 뭐 선진국지수에 편입되네 마냐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그냥 신흥국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사실 이제 체질 개선, 네. 금융시장의 어떤 제도나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유인될 수 있는 요건을 좀 구축을 해놔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지. 선진 증시 들어가는 거 그거 큰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그러니까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그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중국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되든 안 되든 경기부양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그 증권시장에 대해서 그 활성화와 관련된 거 아니면 금융시장이 글로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고민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 유인을 불러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하거나 소외가 되고 저평가가 되기 시작하면은 과거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가까운 때 이럴 때 보면은 차라리 밸류에이션이 확 떨어져 버리면 투자 유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가 매수하기 좋죠. 근데 지금은 밸류가 그렇게 또 확 떨어진 것도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또 뭐냐면은 이제 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것들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좀 많이 빠졌네 해 가지고 그 주식을 사러 들어와야지 하는 그 유인이 좀 주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들어와가지고 세금 맞아버리면은 별 의미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은 차라리 세금을 맞으면 괜찮은데 들어와가지고 발 묶여버리면. 그쵸.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림이 나와도 밖에 있는 자금들이 섣불리 증시로 지금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답답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확실한 또 대체제가 아니죠. 뭐 그게 이제 주도주죠. 뭐 주도제가 되는 거죠. 이제 미국 시장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굳이 뭐 우리가 뭐
미국장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이제는 굉장히 좀 확고하다는 측면도 좀 있고. 실제로요?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참다 참다 올해 미국장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객예탁금 그 얘기하는데 고객예탁금에서 상당 부분은 미장으로 또 넘어가는 자금이 됐다 보니까 국내 증시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만 있죠. 거기에 지금 그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예. 국장에서 투자하시던 분들 지쳐가지고 미장으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조금 젊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20대, 30대? 국장 투자보다는 오히려 미장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많아지고요. 예, 예. 이렇게 되면 환경적으로 이 국장의 어떤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림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이거는 조달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국내 기업들의.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국가 경제의 체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방치해놓고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의 펀더멘탈 반영이다라고 두고 보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제도 개선이든 아니면은 국장을 갖다 좀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좀 진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놓고 끝내버리면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하라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 나온 김에 이 부분 조금 더 이사님이 얘기를 좀 더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면은 국장은 이제 뭐 진짜 뭐 이제 떠나가는 거냐, 이제 끝나가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마치 요즘에 삼성전자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시장의 어떤 그런 우려처럼 그렇게 보는 건데 저는 드는 생각이 일본 증시의 어떤 게, 이를테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일본의 어떤 정부 당국의 증시 부양과 관련된 지속적인 그게 뭐 1, 2년, 2, 3년 네.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의 사례가 뭐 내년에 내후년에 일본 증시가 잘 가네만 이건 일단 차치하고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워렌 버핏도 좀 일본에서 사무라이 펀드 좀 발행해가지고 또 일본에 뭐 보험주를 투자하는 은행주를 투자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니 네. 일본의 사례가 우리한테 뭔가 좀 여러 가지 좀 좋은 어떤 사례로 좀 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 안 나오길 바랬는데요. 저기 왜 우리가 항상 일본보다 10년, 20년 뒤쳐져가지고 따라간다는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증시도 결국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좀 일본을 따라가더라도 그들이 겪었던 그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압축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입장인 것 같고. 일단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책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 또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기사로 뭐 이나노 뭐 최초로 뭐 상용화하네 어쩌네 그런 기사가 한 2주 전인가 났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기사 내지 마시고 실제로 양산을 통해가지고 검증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3나노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3나노 기술 가지고 돈 번 거는 TSMC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삼성이 좀, 삼성의 위상은 말을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기업이었었던 거지, 우리 이거 세계 최초로 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예. 해가지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안 믿죠 예, 지금 상황. 예,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삼성이 본질 그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나 비중을 감안했을 때는 근본적인 어떤 체질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국장으로 신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는 예.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분명한 방향과 고민을 갖다 정치권 전체가 좀 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국가 경제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수출이 무역 수지가 흑자가 얼마 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쟁력은 기업의 경쟁력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 근본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본적인 거에 대한 고민보다 사실 좀 지역적인 거에 좀 너무 우리가 매몰돼서 정말 우리 손에 그나마 꽉 쥐고 있던 걸 자꾸 놓쳐가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장. 이렇게 좀 전망을 좀 이사님 아무래도 실적 시즌도 좀 뭐 가까이 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 이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똑같습니까? 참 이제 일단 저기 다음 주에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을 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대응을 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 이전처럼 이제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가능성에 좀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반응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반등이 연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국장도 조금 숨통이 좀 트여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미장 기준으로는 당연 다음 주에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맞습니다. 하고 예.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크게 어닝을 미스할 기업들은 별로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지금 우리가 미장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좀 국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국장에 대한 부분들은 예. 일단 다음 주에서는 이제 실적 발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기준이 지금 뭐 컨센이 6.8조 얘기도 나오던데 7조를 넘어가면 서프라이즈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 나오면 서프라이즈입니까? 제가 어저께 이렇게 듣기로는 한 7조 때는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 물론 이게 그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인지 아니면 또 여의도 스트릿 컨센인지는 모르겠는데 7조가 나온다고 해서 초 서프라이즈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면 이제 모르겠는데 네. 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숫자상의 어떤 노이즈는 좀 제한될 것 같다. 다만 이제 여기도 결국 네. TSMC 흐름이나 엔비디아 흐름을 봤을 때는 내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림만 확실히 보여준다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예, 그림을 좀 방향을 좀 상방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TSMC가 좀 발표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나오고요. 11월에 엔비디아 이제 실적. 그게 사실은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일종의 이제 연내에는 거의 이제 종지부를 찍을 그런 내용들이 될 텐데 비슷한 추세로 세 군데가 다 간다고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AI 고점론, AI 뭐 정점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사그라들 가능성이 좀 높은 건데 일단 TSMC가 스타트는 그렇게 끊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IM 증권 이용 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